네, 비록 숫자도 거의 뭐 같은 선상에서 봐주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네요. 요것도 약간 나와 있으면서 이게 약간 글로브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비록 수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 사선하고 이선 평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평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마늘 모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글 써자 잘 써보세요. 네. 맺을 겟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요 지점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 긋게 되면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뒤에가 일직선이네. 여기 같이 맞춰 주시고요. 지 갈짓자하고 지을 작자죠. 예, 여기 보면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안으로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죠. 예, 날개가 그러면서 간격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거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올라가 있네요. 예, 갈짓자 공간을 많이 띄워 주세요. 네, 맞을 적자를 우리가 이 점에서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 공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맞춰 주세요. 맞을 적.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은 멋있게 되죠. 예, 글씨 쓰시면서 중심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 써있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넓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기록할 기자는 예, 요두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하고 일직선 돼야 되겠고요. 여기가 일직선이네요. 여기 조금만 더 빠져나오고요. 자, 이 공간이 시원하게 간격을 맞춰 주셔야 돼요. 예, 거의 일직선 이렇게 맞게 돼 있죠. 요 뒤로는 조금 더 빠져나오게 빠져나온 듯하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느낌으로 간격을 맞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이 멋있게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말 이을 이자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직선 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안으로 약간 들어오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가운데로 맞춰 주시고요. 요거보단 약간 더 내려와 있네요. 예, 이 중심을 보면은 저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같은 각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순박할 순자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일직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순박할 순. 자, 글씨가 이 붉은 순리, 예, 여기서
연달아서 한번 써보세요. 중심을 맞춰주시고요. 이 옮길 천자가 아, 이 밖으로 나가면 이 앞에가 나오면은 엄청 엉덩이가 커지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쓰시고요. 자, 여기서는 약간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일직선이죠. 예,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여기 쭉 긋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맞게 되면서 이렇게 높이는 여기하고 막 되어 있어요. 예, 바탕 질자도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넓게 요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맞춰 주시고요.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연결돼서 한번 써 보시고 이런 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와 가지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을 하시고 써 보시기 바래요. 네, 변할변자는 요 중심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글씨를 요 전체적인 크기 길이를 요렇게 맞춰 주었어요. 네,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여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달릴 치자도 보면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거. 요 앞에가 말맞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맞춰서 써 보시기 바래요. 빠를 무자죠. 빨리 달자 힘쓸 무자 밑에 말맞자를 갖다가 더해준 거죠.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이렇게 잡아서 이 길이와 이 길이들을 맞춰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요 부분에서 가운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렇게 맞게 되어 있죠. 이 뒤에가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일직선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약간만 들어가게 맞춰 주시고요. 여긴 여기하고 맞았네요. 발을 뭐 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예, 공간을 띄워 주시고요.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에 올라가 있네요. 예, 가운데 중심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예,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해 주시고요. 가운데 혁자는 가죽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박굴혁이라고도 하죠. 예, 연혁 이렇게 예쁘게 한번 써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만물 물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 쫙 되면서 이 뒤로 난이파리가 막 그냥 사정없이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아, 여기서도 이렇게 끝나는 여기서 연결되면서 내려와 있죠. 예, 다스릴 리, 처리할 리, 뭐 이렇게 이치리 이렇게 하죠. 예, 거의 같이 맞춰서 한 덩어리로 봐주면서 써보시기 바래요. 상상 떳떳할 상 그러죠.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예, 가운데 포인트를 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나가지 않는 거 중요하죠. 요 3자를 멋있게 3자식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서도 나가지 않는 거
잘 살펴서 쓰시면서 강약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줘요. 약하게 하면서 강하죠. 예, 약하고요. 그럴 연자는 이렇게 높이를 맞춰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일직선 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등나무가 엉켜 있는 것 마냥 아주 그냥 설키고 설켜 있죠. 예, 귀할 귀자를 멋있게 쓰시고 여기서 연결해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맞춰 주시고 같이 맞춰 주시고 같이 맞춰 주시고 자 같이 맞춰 주시고 자, 요 능알릉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